뭐 때문에 중요하죠? 오일, 석유 때문에 정말 중요한데요. 석유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여기가 바로 이제 여기 이게 이제 이렇게 지중해잖아요. 지중해로서 영국으로 갈 수 있고 프랑스로 갈 수 있는데 여기에 스웨즈 운하를 뚫었거든요. 이게 이제 이 스웨즈 운하의 이제 배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요. 이 스웨즈 운하를 이렇게 가지고 요로 해서 나 이게 홍해거든요. 홍해. 그래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아덴만이야. 아덴만 들어봤죠? 네. 이국종 교수하고 관계 있는 아덴만. 이게 소말리아야. 소말리아 위치 봐봐. 아덴만 바로 있잖아. 소말리아가 내전 때문에 정말 가난한 나라거든요. 내전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거기에 그 무기를 소지한 사람이 많다고. 그런 해적이 여기 많아. 득실득실해. 근데 이 교역량이 여기를 딱 잡고 목을 완전히 딱 쥐고 있는 거나 같은 거잖아요. 이거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를 가지 않으면 이 유럽에서 이쪽으로 아프리카 이 큰 데를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리로 갈 수밖에 없어. 소말리아가 자꾸 이제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덴만 사건 같은 데가 생기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제 석유가 아니더라도 이게 이제 해상 무역의 요충지이기도 한 곳이 바로 이곳, 이 홍해를 지나서 이렇게 인도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아시아로 통하는 길목이죠. 또 이제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대예요. 호르무즈요. 들어봤죠? 호르무즈 해협. 미국에서 이제 군사 파병해달라. 뭐 그런 식으로 정식적인 요청을 했는지 비공식적으로 한 것 같기도 하고 요청을 했어요. 여기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파병 좀 해달라고. 그래서 파병 갔나? 아직 안 갔죠, 아마? 그거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이렇게 지중해로 넘어오는 그 교역량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기도 하지만 여기는 진짜 이제 제일 중요한 석유, 오일. 여기 카타르 있잖아. 카타르가 석유 이렇게 그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그 다음에 많이 이렇게 하는 데가 카타르거든요. 카타르 있죠. 또 아랍에미레이트 있죠. 또 사우디아라비아 있지. 이라크 있지. 이란 있지. 이게 걸프거든요. 걸프전 들어봤죠? 여기가 바로 걸프고요. 걸프 이란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미국에서 페르시아만이라고 해줬어요. 페르시아인들. 그러니까 이란이 볼 때는 여기가 페르시아 해협이라거든. 근데 이란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걸프라고요. 걸프라고 그렇게 해주고 여기가 이제 굉장히 여기 지도에서 잘 안 나오는데 여기가 굉장히 좁아요. 여기가 나오는 데가 이란이 여기를 꽉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이란에서 수틀리면 이거 다 막아버리겠다 이럴 때 그러면 이 많은 석유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오일 여기가 막히면 오일 파동이 일어나죠. 오일 파동이 일어나면 제일 피해보는 나라 우리나라 수출 주도국, 우리나라는 수출로만 먹고 살아. 그 이란하고 이제 사이가 우리도 이란에서 정말 많은 석유를 수입해 오거든요. 근데 저쪽이 이쪽 지역은 옛날 오래 전부터 이란이 패권국이었어요. 이라크하고 막 전쟁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상태고 이 보면 아랍연맹이라고 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거 모두 다 아랍연맹이라고 그래요. 아랍연맹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21개의 나라가 아랍연맹에 결성돼 있어요. 1945년부터 결성을 했다라고 그러죠. 여기 아랍연맹에 안 들어간 데가 이제 터키하고 이란이라고 그랬죠. 이쪽은 아랍어를 쓰지 않는다고. 터키하고 우리나라하고 동맹국이라고 그러죠. 왜 동맹국이지? 6.25 왜 참전을 했죠? 그 다 사연이 있어요. 사실 터키는 몽골 이쪽에 이제 흉노. 우리랑 비슷해. 이제 뭐 우리도 몽골리안이잖아. 터키 민족들도 그쪽에서 이렇게 돼서 초원을 해가지고 터키로 이주해서
우리랑 혈통이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피를 나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참전을 하게 된 사연이 있어. 터키는 왜 한국전에 참전했을까? 터키가 독립한 지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독립 19세기, 20세기 초에 독립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리스인들한테 독립한 거예요. 그리스인들하고 싸워서. 그리스인들한테 지배당했기보다는 2차 세계대전 어쩌고 이럴 때 이제 좀 그랬는데, 그리스인들을 다 몰아내고 터키인들이 이제 자기 땅을 찾은 거죠. 자기 땅을 찾고 보니까 이제 그 터키 이쪽 지역은 오스만 투르크 있을 때부터 러시아하고 계속 분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원하는 건 뭐겠어요? 러시아가 왜 블라디보스토크로 왔죠? 부동항을 위해서, 얼지 않는 항구를 얻고 싶어 하는 게 아주 오래전 러시아, 오래전부터 러시아의 꿈이에요. 근데 이쪽 가깝거든. 이쪽이, 이게 터키고, 여기 발칸반도 이렇게 있고, 조금만 더 내려오면 바로 지중해를 이제 얻을 수가, 지중해 항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야. 거기에 옛날부터 오스만 투르크가 점령하고 있었고, 터키도 있었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꾸 내려오는 그것 때문에, 게다가 이제 그 소비에트 연방이 됐잖아. 1917년 이후로 볼셰비키 혁명, 레닌 혁명을 해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었어. 그래서 동유럽의 이 위쪽에 있는 나라, 여기가 터키인데 이쪽이 다 이제 러시아 땅이 돼버린 거야. 소비에트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 본인이 위험하지, 터키가. 저 자기들도 먹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토에 들기를 그렇게 원해요. 나토라는 게 대서양 조약기구거든요. 뭐 파리, 영국 뭐 이런 다 들어있잖아. 근데 안 껴줘. 터키는 옛날부터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영국, 뭐 파리, 영국, 프랑스, 독일 별로 그렇게 안 친했거든. 오스만 투르크 할 때도 뭐 이렇게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터키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국전쟁, 그때 6.25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가겠다고, 우리 참전하겠다고, 우리가 도와줄게, 유엔. 유엔, 우리가 도와줄게. 해가지고, 도와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파병했어요. 몇만 명을 파병했어. 그래서, 900명인가 죽고 실종되고, 몇천 명이 이제 이렇게 다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우리 6.25 때, 한국전쟁 때 많은 공을 세웠죠. 공을 인정받아서 나토에 가입이 됐어요. 나토에 가입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이제 터키는 66년까지, 50년에 우리가 전쟁을 했잖아요. 66년까지 계속 지켜준다고 계속 이렇게 파병을 계속 해주는 그런 나라가 터키예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우리랑 혈맹이긴 하지만은 또 그런 사연이 있어가지고 그런 혈맹이 됐어요. 터키는 한동안 친미, 미국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다가 근래 시리아 내전 생기면서 시리아 난민 500명이 아니라 난민이 500만 명. 인구가 몇천만 명, 한 2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1,500만 명인가? 2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500만 명의 난민이 돼가지고 유럽으로 다 흐트러지고 뭐 별을 두고 다 갔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시리아 내전은 정말 복잡해서 설명을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시리아 내전을 하면서 터키하고 미국하고 서로 같은 편이었었는데, 이 터키 이쪽 지역이 또 이제 크메르가 아니라 있어. 무슨 종이지? 복잡해가지고 나중에 미국이 이제 편을 잘못, 터키하고 반하는, 터키 안에 있는 종족인데, 터키의 땅에 있는 종족인데, 그 사람들 편을 들은 거야. 이제 그 사람들 지원해주고. 그래서 터키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지금 사이가. 그래서 터키는 힘들죠. 미국하고 척을 지면 큰일 나잖아. 전 세계에서 미국하고 척 지어서 이익 본 나라 하나도 없어. 전부 다 큰일 나는 거죠. 근래에는 이제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있는 그 유전에 이제 무인기가 이제 폭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유가가 막 상승을 하려다가 미국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셰일가스를 풀면서
유가가 한 70달러 선에서 이제 그 더 올라가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정체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73페이지. 저 중동 지역은 이스라엘도 막 있고 하고 해가지고 복잡하고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또 한 번씩 여러분들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줄게요. 처음 들으면 어리둥절하고 잘 모르는데 몇 번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세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전라도, 경상도 이러고 있지 말고 우리가 좀 중동은 어떻고 저 북유럽은 어떻고 저 남미는 어떻고 좀 이렇게 좀 거국적으로 놀자고. 자, 273페이지. 2년 따라 나타난 경계 중간쯤에 비로소 무위에 이르렀도다. 2년 따라 나타난 경계 그리고 신견이 이제야 그런 줄 알았으니, 신견이라는 것은 이제 몸에 대한 견해죠. 몸에 대한 집착의 견해.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볼 때 몸과 마음, 마음과 몸이잖아요. 마음은 내 속에 나 자신에 있는 거고 몸은 색이라고 그러죠. 색. 몸은 드러난 현실이에요. 드러난 거. 몸이 있다는 것을 견해. 몸이 있다는 집착은 세상에 대한 집착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몸은 눈, 귀, 코, 입, 혀, 촉감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 대한 집착인 거예요.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 들리는 것에 대한 집착, 맛보고 느끼고 이런 것에 대한 집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따라 나타난 경계 그리고 신견이 이제야 그런 줄 알았어. 2년 따라 나타난 경계를 있다고 집착하는 거 이런 거하고 신견이 있다라는 이런 것이 이제야 그런 줄 알았어. 헛개비인 줄 이제야 알았어. 그러더니 일곱 번 인간 선장 왕복한 후에 정멸에 나아가 돌아올 줄 모르도다. 우리가 이제 수도원과에 이르면 일곱 번을 환생을 하고 난 다음에야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거죠. 자주 말하지만 여기서 일곱 번이라는 것은 꼭 일곱 번, 반드시 일곱 번이라는 거 아니에요. 완성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수. 70번이 될 수도 있고 14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6번일 수도 있고 한 번일 수도 있고 두 번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적당한 때, 적당한 여러 번, 몇 번을 갔다 와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왕복한 후에 정멸에 나아가 돌아올 줄 모른다. 돌아올 줄 모르는 게 이제 불례, 불안이죠. 이 부대사는 지금 수다음부터 불안가까지, 안함까지를 얘기한 거예요. 부대사는 지금 일상부상분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간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수다음부터 해가지고 안함까지를 정리해서 개성으로 말씀하신 게 부대사 말씀이신 겁니다. 야부스님, 모든 것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다 괴롭다. 한문으로 볼게요. 이게 재행무상 일체계고거든요. 재행이 무상하다. 일체가 계고다. 모두 다 고통이다. 모든 것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다 괴롭다. 다른 본에는 이제 모든 것은 공하다. 모든 것은 괴롭다 하지 않고 모든 건 공하다라고도 그렇게 다른 본에는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글자 글자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는 게 이 금강경만 해도 본이 이제 여섯 개, 열 개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 개가 돼 있거든요. 처음에 구마라지 번역한 것도 계속 내려오면서 필사를 해가지고 다르게 이제 이렇게 개자를 일체 개고라 했는데 일체 개공으로 뭐 이렇게 내려온 번도 있고 다르게 내려온 번도 있고 무슨 덕이본, 도낭본 해가지고 본이 여러 개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체 개고하고 일체 개공, 고하고 공하고를 혼동해서 썼다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다 고통이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고통하면 페인이잖아. 페인, P-A-I-N 하면서 나에게 뭐 못으로 막 찔러, 병이 생겨서 아파 이런 것만 고통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불교적 고통, 세상은 고해받아야 라고 했을 때 힘들어 아파 죽겠네 이것만 고통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공한 것까지 고통의 본 성품, 고통의 본질 이것까지를 얘기하는 것이 일체 계고인 거예요. 그러니 불교는 회의적인 종교다. 불교는 맨날 모든 거 고통이라고 우리 쓸모없는 것처럼 얘기해. 이게 아닌 거예요.
고통의 본질까지 얘기하는 게 그 일체의 개고, 그래서 일체의 개공이라고 또 그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정해진 답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전두환 장군께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입시 제도를 이렇게 보면 그 이전에 이제 박 전 대통령께서는 저걸로 했잖아요. 거의 뭐지? 봉고사 시절 봉고사로 해가지고 거의 논술로 해가지고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전두환 시절부터는 학력고사 이렇게. 정확히 몇 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력고사. 제가 이제 학력고사 시절 마지막 끝물이거든요. 학력고사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사지선다형이잖아요. 거의 뭐 주관식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1, 2, 3, 4번 중에 하나 쓰는 거예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1, 2, 3, 4 중에 하나 고르시오. 1, 2, 3. 그리고 이제 조금 발전해서 사지선다형에서 조금 발전한 게 주관식이 나오잖아요. 주관식 하면 그냥 단답형이잖아. 황용사 주지 이름은? 황산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부처님, 위대한 부처님은 누구?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부처님은 석가모니가 아닐 수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일 수도 있고, 약사일의 부처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 학력고사 답은 뭐라고 나오겠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나오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 사람 황룡사 주지는 지금은 내일 수 있어도 몇 년 지나면 다른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지라는 건 언제 뭐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막시 영원한 것처럼 사지선다형과 주관식을 강요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뇌구조를 그렇게 만들었게 그게 큰 폐해단이에요. 통치자는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좋아요. 통치자는. 그러니 지금 어르신들의 생각들이 잘 안 바뀌는 것들도 우리가 어렸을 때 교육 체계가 1등부터 줄 세우고 또 어르신들을 이렇게 받들고 의전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생각이 잘 안 바뀌고 막 이러는 거예요. 꼭 이것만 한 가지 답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 개고 할 때도 개고문 고지 왜 공이지? 이 생각이 연계가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을 이해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오히려 서양 사람보다 공을 이해를 잘 못해요. 비었다? 비었다 하면 없는 걸로 생각해요. MT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비었다 하면 텅 비어서 공실. 거기 저 호텔 공실 가득해. 하면서 저 뒤에 공실 저 뭐지? 저 운동 건물에 공실이 몇 개야? 이렇게 하면. 공실이라는 게 비었다는, 빈방이라는 거잖아. 근데 공이라는 게 비었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 가지만 생각해. 그러니 북한이 저렇게 이제 경기를 못하게, 이제 무관중 경기를 하고 이러면 쟤들이가 어제는 웃더니 오늘은 저렇게 하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또 역도를 할 때는 또 다 보게,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제 단답형의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면 적절하게 외교를 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이제 박보살처럼 될 수가 있어요. 박보살님께서는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통일 대박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통일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통일시켜야 된다고 강조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때 신문 방송사마다 통일을 시켜야 된다고 통일되고 나면 우리나라가 좋아진다는 걸 억수로 막 이렇게 선전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북한한테 이제 이렇게 빡쳤겠지. 이제 뭔가 뭐 실망을 억수로 했겠죠. 뭔가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더니 그냥 단교. 그러더니 그냥 이렇게 개성공단 철수 막 이렇게. 이게 이제 단답형의 이런 것만 요구했던 그런 사고를 가진 분. 우리가 이제 친한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 친한 사람이 날 뒤에서 뭐 이렇게 모함을 하거나 하는, 아니면 배신을 하고 돈을 떼먹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단답형의 사고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원망심이 엄청 크고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그 북한과의 관계도 좀 더 유연하게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빨리 우리 세계 경제가 굉장히 이렇게 절벽으로 치닫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양적 완화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자를 너무 안 쳐줘가지고 이렇게 돈을 너무 많이 푸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다 돈을 얼마나 저 도로하고 차하고 우리가 다 돈 벌어서 한 게 아니라 돈을 많이 풀어서 우리가 저렇게 만든 거잖아요. 저 아파트 질비한 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저렇게 아파트가 대단한 게 아니라 빚을 내가지고 아파트를 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 중국 가면 더 심하잖아요. 그것이 아무리 뭐 그냥 우리는 경제 정책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계속 이런 식으로 빚으로 계속 해가지고 하면 이게 너무 팽창해서 나중에는 터지는 거 아니야? 이걸 뭐 버블이라고 하잖아요. 버블이 몇 번 있었잖아요. 세계 공황도 있었고 서브타임 모기지에서 2007년 8년 그런 것도 있었죠. 리먼 사태 있었던 그런 거. 그 있었어요. 보면 버블 됐던 때가 있었다고요. 지금도 그런 위험의 직면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제조업이 지금 이제 수출 뭐 거의 절벽에 이르렀잖아. 지금 현 정부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것보다도 세계적인 정세가 그래.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손쉬운 것은 손쉽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확실하게 이거 하면 정말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비전이 있어 할 수 있는 것은 통일이거든요. 통일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하면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또 일어설 수가 있을 만큼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근데 그게 하기 어려워. 생각들이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모든 게 다 공하다. 괴롭다. 우리가 목적을 이루려면 뭐 통일의 목적이든 아니면 우리 뭐 경제 성장이나 행복의 목적이든 밀당이 정말 필요하고 다양한 접근과 다양한 사고가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너무 우리는 단답식의 사고만 또 일방통행적인 것만 했기 때문에 사실 연애를 하는 것도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가족끼리 사랑하는 것도 일방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고 개공 모든 건 공하다라는 생각. 야보 스님의 말씀. 세지의 성문이 이미 육진을 벗어났으나 성문 수다원 사담 안함 성문의 성문이 이미 육진을 벗어났으나 왕래하며 열반을 구하는 데는 멀고 가까움이 있어요. 육진을 벗어났다는 것은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진이라는 건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맛보여지는 거 이런 것이 육진이니까 육진을 벗어났다는 것은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야. 끌려다니지 않아. 수다운 사다 만화함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왕래하며 열반을 구하는 데는 멀고 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는 데는, 깨달음을 이루는 데는 이제 이렇게 그 멀고 가까움이 있어요. 좀 먼저 가거나 먼저 깨닫거나 늦게 깨닫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명명백백한 네 가지 과, 원래 과가 없으니 수다운 사담 안함 아라한과 이런 것이 명명백백하지만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나이만 해도 그렇죠. 나이가 지금 여러분들 중에 50대가 있고 60대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사실 나이가 있어요? 그럼 연도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청에 등록한 나이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록하는 거 말고 우리끼리 서로 관계하면서 싹 이렇게 서로 너 몇 살이야 몇 살이야 이런 거 말고 그냥 그런 거 계급장 떼놓고 보면 떼놓고 보면 나이라는 게 사실 있는 게 아니죠. 숫자에만 불과해야 되지만 숫자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냥 언제부터 이게 이제 1월 1일부터 이제 나이가 한 살 더 먹는 거야? 라는 것도 다 착각인 거죠. 우리끼리 그냥 약속인 거지. 자연에는 본래 그런 게 있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수다원 사다 마나 말한 것도 본래 있는 게 아니야. 어디까지를 수다원이라고 어디까지를 안 하면 어디까지를 14살이라고 어디까지를 40살이라 하겠어. 그건 우리끼리 기준을 만들었죠. 몇 년생은 뭐 몇 년생도 그래. 어디를 몇 년생이라. 우리가 이제 2000 지금 이 19년이잖아요. 뭔데 2019년이 뭐야 도대체? 왜 2019년이야? 예수님이 타고 뭐 그래야 되는 거야? 아니잖아요. 이것도 역시 정해진 게 아닌데 우리는 그냥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자 하는 약속일 뿐이죠. 본래는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수행의 과일이 역시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환술로 나타난 헛개비예요. 우리 나이라는 것이 환술로 나타나서 우리가 서로 네 몇 살이고 네 몇 살이고 사실은 나이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못 두고 여자 못 두고 남자 여자를 나누는 것도 나이를 나누는 것도 돈이 많고 없고를 나누는 것도 환술 같은 것에 우리는 거기다가 글씨를 쓰고 거기에 점수를 매기고 하고 있는 것이죠. 점수 매겨봐야 점수 매겨봐야 그걸 행복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점수 매겨서 1등인 사람은 행복해도 사실 나이 매겨서 좋은 게 뭐 있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비참해지게. 나이 먹여서 좀 남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남자인 사람은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남자인 사람 우월해. 그럼 여자는 뭔데 옛날에. 여자들은 반수가 다 우울해요. 이게 별로 좋은 이게 해놔서 좋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보면 부자 가난한 것도 우리는 부자 가난한 걸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 나누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모두 다. 모두 다 불행해져. 그걸 나누는 순간부터 나이를 나누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해져 보면. 그런데 건강병은 그게 아니다. 환술로 났다는 헛개비다. 나이든 성별이든 남녀노소든 빈부귀천이든 다 환술로 났다는 헛개비다. 빈 몸이 곧 법신이로다. 그리고 규봉 스님의 불생과에 대한 의심을 끊는다. 라고. 이제 그 다음에 275페이지 처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아라한과를 예견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런 걸만 한다라는 거예요. 아라한은 무적, 불생, 응수의 의미가 있어요. 무적이라는 건 도적이 없다. 적이 없다. 도적이 없다. 견혹과 수독이 다해서 마음 도적이 없다. 마음에 적이 없다. 내 마음을 이렇게 그 강탈해 가는 것도 없고 내 마음에 적의도 없고 이걸 말하는 거죠. 무적. 그리고 세상에 나랑 이렇게 적을 지는 게 없다. 또 불생. 또 나지 않는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 응수라는 건 응공이라는 의미죠. 응공. 응당의 공양을 받을 만하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한이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느냐? 얻었다는 생각을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오래전부터 이렇게 사람들 교육방법 중에 이제, 하부르타라는 게 있거든요. 하부르타라는 것은 논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진리를 찾아가는데 서로 대화를 해서 진리를 찾아간다는 방법이 하부르타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잘 안 돼 있죠.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불법을 얘기하는 것도 일방적인 주입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내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잖아.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면 진리에 접근하기 어려워요. 가장 이제 이렇게 기초적인 방법을, 왜냐면 왜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하냐면, 알면서도 하냐면, 여러분들이 토론을 하려면, 여러분이 누구랑 대화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되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가 안 되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하는 건 수다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알려준다고.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 대한 말씀, 뭐 중동에 대한 이런 말씀, 경제에 대한 이런 말씀, 뭐 이런 역사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을 해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좀 많은 지식을 가져야지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내가 진리를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공부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거야, 이제 불교가. 왜 공부하면 할수록 더 쉬워져야 되는 거잖아. 익숙해지니까 공부라는 게. 근데 더 어려워지면 그만은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안 해서 그런 거야, 대화를. 들은 걸 이야기를 하고 또 내가 또 이야기를 해야지, 하려고 해야지 들은 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해주는 이런 것들도 내가 기억을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얘기해줘야 되니까 이제. 어제는 이제 저런 얘기를 들었어요. 유니클로 또 언론에 또 나왔잖아. 유니클로 80년이나 된 걸 어떻게 기억해? 이러면서 80년이나 된 걸 와 너무 나쁘지 않아 정말? 정말 패주고 싶어 정말. 80년이나 된 걸 어떻게 기억해? 정말 의도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니클로 불매 운동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사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대안이 없어. 다른 제품 있어야 되잖아. 아, 유니클로 안 사면 다른 거라도 사야 되잖아요. 너무 비싸. 그만한 질, 그 정도의 질로 된 제품을 사려면 너무 비싸. 아니면 그 정도 가격으로 뭘 살려 하잖아요? 너무 질 떨어져. 이 유니클로를 이렇게 대체할 만한 제품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이케아도 그래, 이케아도. 우리 울산에 이케아 없죠? 이케아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이케아 제품이 가구잖아. 한샘 엄청 비싸죠. 이케아의 그 제품의 질이 그 가격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구, 이케아 그 정도 비용으로 그걸 어디 가서 살겠어요? 한샘 거는 좋아요. 근데 너무 비싸. 프리미엄이야, 프리미엄. 근데 적은 비용으로 질 좋은 거. 이게 이제 요즘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사회에는 지금 이제 많은 돈, 적당한 돈으로 많이 남겨 먹기. 지금까지 해온 거 그거잖아요? 많은, 비싼 거는 비싸니까 많이 남겨 먹는 거고, 적당한 거 가격은 적당하고 하면서 많이 남겨 먹고, 최소한 50% 100%씩 남겨 먹어보면, 옷도 이런 것들도 이게 10만 원을 떼어서 20만 원을 팔고, 10만 원을 떼어서 30만 원을 팔잖아, 보면. 그렇게 해왔던 것이 익숙한 우리 대한민국 상품들이라고요. 그런데 세계 시장이 불황이 되면서 일본 같은 데는 불황이 30년이잖아. 9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계속 30년 동안 불황이라고요. 보면 이들이 불황을 겪으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처음에는 그래 그 싸고 뭐 질 좀 떨어지는 거 이런 그럼 일단 싼 걸로 하자. 이제 이렇게 그 물가가 이제 점점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 디플레이션을 막 겪고 내려갔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는 그게 아닌 거야. 그럼 이제 비싸고 좋은 거, 싸고 질 떨어지는 거 이런 걸 이제 하다가 나중에는 싸면서 질 좋은 거. 사실 제일 좋은 건 싸면서 질 좋은 거잖아. 가성비 값. 누구나 다 원하는 싸면서 질 좋은 거 누구나 다 원해요. 그런데 우리 문화는 그런 것이 아니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일본의 유니클로는 그걸 만들어낸 거지, 대기업에서. 이제 유니클로 회장이 일본에서 두 번째 부장과 이제 첫 번째 부장과 두 번째 부장과 그래요. 손정희 회장하고 비등비등해 보면 손정희가 이제 우리 제일교포의 그거거든요. 손정희 회장하고 이 유니클로 회장하고 거의 비등비등해. 이제 일본에서 1등 부자야. 근데 이 사람이 왜 부자가 됐냐면 유니클로 해가지고 부자가 된 거야. 이제 다른 것도 하지만. 근데 이 사람의 전략이 본래부터 70년대, 80년대부터 부자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일본이 디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질 좋고 싸고. 질 좋고 싸고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급성장을 해서 일본에서 제일 부자가 된 거죠.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케아도 그런 거거든요. 이케아도 질 좋고 싸고 가성비 값 이것을 만들어내는 게 이케아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구 시장이 이케아가 들어오면서 막 굉장히 큰 위기가 닥쳤다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어. 이케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한샘도 굉장히 잘 팔리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구를 집안의 가구를 이렇게 꼭 이렇게 잘 배치를 하고 인테리어를 막 하고 이런 걸 별로 안 따졌었어. 이케아 그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집은 그냥 자산으로만 생각했지 집을 꾸미고 인테리어를 한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거예요. 옛날엔 자개장 해가지고 평생 갖고 살았잖아. 옛날에 오동나무 장 해가지고 평생 갖고 살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개념에는 가구는 한 번에 10년씩 쓰고 20년씩 쓰고 이런 개념이었다고. 근데 이케아가 들어오면서 그 개념이 바뀐 거예요. 그 다른 나라들도 옛날에는 우리처럼 그랬는데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가구들을 가구 유행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이케아가 주도를 했거든요. 이케아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가구가 이제 집에 있는 가구들을 바꾸고 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바꾸고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울산은 아직 안 그러겠지만 없잖아. 그런데 한샘에서도 그 처음에는 그 영향을 한샘뿐만 아니라 이제 몇 군데 우리나라 이제 유명한 업체들이 있어요. 리바트 뭐 이런 데 있잖아. 보면 처음에는 그 특수를 받았어요. 사람들 유행 따라간다고 가구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1, 2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이케아 들어온 지 한 6년 됐거든요. 2013년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처음에 2014년, 15년까지만 해도 한샘이나 리바트나 주식이 막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고 막 그랬어. 근데 지금은 다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전략을 썼냐면 이케아가 가격이 싸고 질 좋은 이런 것을 선택했다면 우리나라 업체들은 프리미엄 전략을 더 확대한 거예요. 가격 경쟁력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 좋은 거 할 거야. 비싸면서. 그럼 경기를 너무 많이 타잖아요. 세상에. 우리는 사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해. 나도 한샘 거 써보는 게 소원이다. 그런 것처럼 그 우리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제 옷도 지금 얼마나 지금 이제 유니클로 들어온 지 몇 년이나 됐는데 그 전에 이랜드 뭐 이런 게 유명했었잖아요. 보면 그 이랜드가 굉장히 좋아서 뭐 옷이 유명했던 게 아니잖아. 근데 유니클로 들어오면서 다들 망해버렸잖아요. 유니클로 들어오고 나서. 그럼 그게 그런 시장에 미친 영향을 알았으면 의류업계 사람들은 유니클로처럼 질 좋고 싼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제품화해야 돼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지금 아무도 유니클로 안 산다고 그러잖아. 이럴 때 뜰 수 있는데 없어. 살 수 있는 데가 없어. 참 안타까워요. 절도 그런 게 아닌가? 난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 우리 절도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절에서는 프리미엄 전략이 뭐 있었나? 하면서 천도제비를 많이 내려야 되나? 제비를 많이 내려야 되나? 기도비를 많이 내려야 되나? 그러면서 질은 또 좋게 엄청 기도를 많이 해주고 그래야 되나? 뭐 절에까지는 그렇게 안 해도 되겠지만 뭐 여러분들이야 뭐 그렇게 할 분들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자식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식들에게 여러분들이 들은 이야기들을 자꾸 해줘요. 그렇게 해야 되자. 그래야지 우리 한국이 발전하지. 자, 수보리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란이 아란도를 어둡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육조스님. 모든 번뇌가 나여 다시는 번뇌가 없는 것을 아란이라 한다. 아란은 번뇌가 영원히 나여서 상대와 다툼이 없으니 만약 과를 얻었다는 마음이 있으면 다툼이 있게 되고 다툼이 있다면 아란이 아니다. 이 아란이라는 것을 그냥 다른 말로 불자라고 이렇게 아란이라 하지 말고 불자라고 쓰세요. 불자가. 번뇌가 다해서 번뇌가 없는 것을 불자라 한다. 불자. 그냥 공부 많이 한 도 높은 스님이 아니고 그냥 불자라면 번뇌가 없는 것을 불자라 한다. 그리고 불자는 번뇌가 영원히 다해서 상대와 다투지 않는다. 불자들이 다투면 안 되잖아. 다투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과를 얻었다는 뭐 자기가 뭔가를 했다는 마음이 있으면 다툼이 있게 되고
또 다툼이 있으면 불자가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세요. 이 도가 높은 스님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 우리 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은 3살짜리부터 나의 죽기 죽은 다음까지도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가져야 될 선에 대한 어떤 우리가 갖고 가야 될 덕목인 것처럼 불자라면 다툼이 없는 그 살생하지 않는 그리고 생명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이거는 누구한테나 다 가지고 가야 될 어떤 불자라도 다 가지고 가야 될 일이죠. 자, 교봉스님의 말씀 경문 수보리가 말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 시르나라 아니라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 만약 알아하니 내가 알아 한도를 얻었다 하면 이는 나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 수보리연 불야세존하이고 실모육법명 아라한 세존야가라 작신염 아득아라 한도 인중생수자 아라한은 인도말인데요. 중국말로는 다툼이 없다. 무쟁이라고 그래요. 무쟁. 다툼이 없다는 것은 끊을 번뇌도 없고 떠날 탐욕이나 성냄도 없어. 이게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끊을 번뇌가 없어.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요? 본래 사실 이 번뇌는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냄, 어리석음, 욕심 있잖아요? 내가 화가 막 나. 화가 막 나는데 화가 주체가 안 돼. 화가 있다고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본래 화가 있는 게 아닌데 왜 일어나는 거지? 본래 화가 있는 게 아니잖아. 이 성안에 왜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하면 화가 덜 일어나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정말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그래대요. 화는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면. 화가 일어나는 것이 비정상인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 화가, 누가 날 무시하는데 화가 일어나는 게 당연하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더 나는 거죠. 누가 날 무시할 때 그가 불쌍한 거지. 내가 화나는 게 아니고. 이게 불자적인 사고죠, 불자적인. 근데 우리는 화가 일어나는, 화를 내는 걸 정당화시켜. 화가 더 나, 그래서. 네가 도덕적으로, 네가 도둑질을 해? 네가 뭘 해? 뭘 해? 이러면서. 네가 엄마 말을 안 들어? 아빠 말을 안 들어? 네가 사기를 쳐. 어디서 사기를 쳐? 이러면서. 그러면 그게 이제,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정의라는, 내가 만들어 놓은 정의라는 틀이 있고, 거기서 벗어나면, 내가 화를 내리라 라고 이미 마음이 준비를 하고 있어. 여기 네모나게 이렇게 해놓고요. 거기에서 딱 벗어나면 난 화낼 거야 라고 여기 딱 준비를 거기 벗어나면 그때 화를 벌어먹네. 항상 준비되어 있어. 화낼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보면. 그죠? 방아쇠는 늘 장전이 돼 있어. 장전이 돼. 언제 화낼까 이런 거는 그때 딱 되면 딱 화를 내요. 정말 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장전돼 있다니까 화라는 게. 욕심이라는 것도 이미 장전이 돼 있어. 그게 아니고 본래 욕심이 있는 게 아니고 본래 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장전을 좀 시간이 걸려야 돼. 장전을 시키고 그 방아쇠를 당기는데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우리는 방아쇠를 이미 손을 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탕 때리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중생, 업장이 두터운 중생이에요. 화가 본래 있는 게 아니고 욕심이라는 게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화낼 준비를 하고 있지 말아요. 불쌍히 여기려고 노력을 해야 돼. 불쌍히 여기려고. 자, 무쟁의 뜻이다. 다툼이 없다는 것은 끊을 번뇌도 없고 떠날 탐욕이나 성냄도 없다. 마음에 맞고 거슬리는 것이 없고 마음과 경계가 다해 다 공해서 안과 밖이 항상 고요한 것이에요. 이를 이제 아란이라는 거예요. 항상 안과 밖에 우리는 본래 고요하여 본래 고요한 겁니다.
스스로 불안해, 막 불안을 만들어. 우리는 불안을 만들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탁 탔는데 올라가다가 전기나 가지고 탁 섰어. 그러면 이제 불안함이 막 이렇게 무서운 공포심이 막 올라오죠. 그래 될 수도 있지만 공포라는 게 무유공포, 무가예고, 무유공포 본래 있는 게 아니야. 본래 있는 게 내 안에는 본래 공포심이 있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죠. 어라 이게 왜 올라오는 거지? 본래 두려운 게 아니잖아. 뭐 사람이 살다가 이렇게 겪을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지. 엘리베이터 퉁 하고 끊어지진 않잖아 그렇다고. 그냥 전기가 나가면 그냥 정지될 수 있는 거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진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일상 중에 하나, 일상 중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를 알아낸다. 이런 이에게 과를 얻었다는 마음이 있다면 범부와 같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숯불이가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무쟁삼매 얻은 사람 중에 으뜸이라 하셨다. 이제 우리는 숯불이 존자와 접신을 자꾸 해야 돼요. 나는 숯불이다. 부처님이 나를 보고 무쟁삼매를 얻은 사람 중에 최고 제일이 너다라고. 나는 무쟁삼매를 얻었지. 누구랑 다투지 않아. 이러면서 나에게는 화가 일어나지 않아. 본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보현행원 노래를 합시다 우리. 내 이제 우선 전하